선수였던 곱창 선수인데 지금 한 개 돌파라서 지금 솔로 상태 지금 막 수건이요? 다음 경기 바로 지켜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경기 곱창 선수인데 요하나 선수 히트를 사용하고 있는 곱창 선수 그리고 벚꽃 놈을 사용하고 있는 요하나 선수 자, GT용도 한번 너프를 먹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거든요. 그쵸. 이전이 너무나 사기였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좀 할만해졌다. 어느 정도 좋은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3필이 원기용에서 원래 셋업이 안 보인 셋업이 됐는데 지금 현재 막혔고 그리고 이제 양약 전진거리가 줄어들어서 이상하게 역가되는 것도 막혔지만 여전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여전히 좋은 캐릭터. 데미지도 세고. 자, 곱창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이 히트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숙련도가 필요한 캐릭터지만 자, 현재 버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역가드 귀티오가 어시드 저것도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ABC 나눌 수 있어서 또 선택지는 있지만 여전히 기용하는 사실 지금 뭐 GTO공을 사용한다면 저 A어시 때문에 아 느린 하단에 가드가 열렸어요. 아픕니다. 자, 한번 스파이킹이라고 빨리 뺍니다. 과감한데요. 근데 이거에 스파이킹 다음에 바로 한 대 때릴 수 있다면 비수급이랑 그런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러면 관상이 안 됐네. 그래도 좋아요. 자, 돌려 깎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됐는데 요하나 선수 약간의 아쉬운 실수들이 이어집니다. 나 아직 근데 6게이지가 있어서 자, 이거 마무리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스파킹을 모아놓은 김에 게이지를 굉장히 많이 빌드하긴 했는데 자, 3필이네요. 부족까지. 자, 여기서 이제 농공 어시고 자, 우창 선수 입장에서 여기서 스파킹 예, 팔 맞죠.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죠. 자, 네시안 쓰고 자, 잘 먹었어요. 스파킹 있는 상황에서의 야무치 압박도 굉장히 매서울 수가 있는데 자, 역가드 나가 막아내면서 오히려 역공할 기회 잡아낸 요하나. 자, 여기서 내양공까지 자, 기통 안 쓰고요, 안 쓰니까. 자, 미키탄. 이건 히트, 너무 빨랐네. 미키탄에서 아마 중 커맨드 잡기가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아, 이거 이동해서 역할 난 거 아닌가요? 자. 자, 여기서 미키탄. 자, 줄리온 플레이들이 있을 텐데. 대회다 보니까 긴장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 나오고. 아래기탄. 저거 막았을 때 커맨드 기술로 캔슬하면 용어 50이 이득이라 함부로 네. 내밀면 안 됩니다. 자, 점프 초대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요하나. 자, 기타까지. 자, 개연 것까지. 구성 몰겠다는 거죠, 이것도. 역구성으로. 자, 뒤쪽으로. 쿨픽이 되고 어차피 스파킹이 없어서 지금 바꿀 수가 없다. 이건 계산이거든요. 곱창 선수 골고루 체력 관리 잘해주고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한 번씩 맞으면 끊어질 체력밖에 안 남아서 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얘도 한번 콤보 미스. 자, 벤시. 자, 이제 어시가 없기 때문에 레걸러 시크 한번 시간 버리용으로 한번 쓴 건데 이러면 1, 2, 3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벤시. 바로 3필. 이러면 안되는데요. 이러면 1등 데미지가 남을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거 세긴 하지만 죽진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러면 경제를 살렸네. 히트가. 알고 보니까 경제의 달인이었네요. 자, 0게이지인데 와! 저 이익 상태에서는 피격 판정이 안 없거든요. 자, 자세무적을 활용해서 잘 회피해줬던 곱창 선수인데 아직 방심할 순 없습니다. 자, 콤보 미스 한번. 자, 히디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피 다 깎았습니다. 이러면 KD가 또 생겼기 때문에. 자, 이거 히디 1피 센데 1, 2 마무리죠? 자, 트랙스까지. 데미지 뽑아냅니다. 자, 버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중간에 체력이 좀 골고루 빠지면서 위태위태해 보였던 곱창 선수인데 지금 한 개 돌파라서 지금 솔로 상태 지금 막 수건이요? 자,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상대방의 회복 가능한 체력 게이지도 적게 남는 솔로 버프 상태라 자, 이거 이 다음에 한번 죽인다면은 1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불안 요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 캐릭터들의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기타 한 방식에서 뭐 베니시 콤보로만 이어가도 끊어질 체력이라 절반 피해 3게이지 그리고 솔로 버프 자, 이거는 역가도 막으면 되죠. 그쵸? 침착하게 요한 선수 거리 벌리면서 한 대만 한 대 때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하나 선수는 한방 약한 거는 맞아도 돼요. 이건 맞아도 돼요.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 다음은 서로 한방 싸움이 되는데 리셋 하나요? 일단 강제 다운. 자, 어시 차기 전에 아 드러시 믿음의 약삼타. 아 이러면은 요하나 선수가 좀 유리하죠. 게이지가 많이 남습니다 이거. 자, 공중 공격을 일부러 한 번만 쓰고 나서 하단을 쳤기 때문에 중단이 한번 더 들어올 거라고 예측했던 곱창 선수 하단이 열려버렸죠. 자, 이거 요하나 선수의 버독이 1-3 소리 만들어. 아! 이건 낭아풍부건이 예측하고 완벽한 점프였죠. 완벽한 점프. 자, 이거 곱창 선수가 사실 1-3 남았을 때 안심했을 겁니다. 아, 이 경기 잡았다 생각했는데 아뿔싸. 가장 체력이 많던 트랭크스가 끊긴 순간 숨어있던 불안 요소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자, 아직 기회 있습니다. 이걸로 아직 멘트 흘리면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잡아서 또 역가드. 아, 1세트와 동일한 요하나 선수의 시작이었는데 기본기가 맞지 않는 거리에서 저게 난 또 처음 보네요. 히트의 야기타가. 네, 저것도 원래 처음엔 높았는데 예전 배치에 또 한 번 더 판정상을 받았거든요. 예, 네, 전 식으로 이제 캐치해라. 자, 그리고 또 역가드 리플렉트. 요하나 선수 보이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이미 역전한 게 자신감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자, 3패까지. 자, 이제 고창 선수가 사실 지금 선보 트랭크스 나와 있는 게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매매하고 그것도 야무지 또 꺼냈어. 아, 정직한 공격에 카드가 열리면서 이러면 살아남기 어렵죠. 자, 여기서 어시스트 안 쓰고 그냥 바로 1-1. 그렇죠. 노마공으로. 자, 이끝만 마무리. 자, 이러면 또 야무지가 나오는데 사실 순서가 반대여야 좀 할만하거든요. 아무래도 곱창 선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히트를 더 오래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서 방을 했지만 사기지. 이전에 잘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역심리로 한번 정가드를 노려봤는데 다 막았냐 다 막고 백점프에서 초대시를 히트하기. 심지어 반응을 심지어 책 여유가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업고까지 합니다. 자, 다 막아내고 초대시 약통 커트 베네시 밑강 반응까지. 자, 미끼나 딜레이 주면서 커맨드 잡기 안 보이죠? 마무리 나옵니다. 자,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스파킹 이제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솔로 버프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차이에서 역전하려면 히트가 좀 많이 밑중 한 세 번 뚫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느린 밑중을 또 보고 있어요. 또 초대시 밀고 있습니다. 데미지 누적 많이 되는데요. 반격! 주문 막히겠죠. 저 상태에서 사실 진심 펀치 한번 그냥 날려보는 게 어땠나 싶었는데 하지만 히트 확인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저 판단 한번 살짝 드리는 거고. 자, 일부러 낚시 이건 점프하다 맞은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 엔딩이 됐네요. 보관 사이에 딱 기탄을 맞아버리면서 두 번째 경기 요하나 선수가 2-0으로 가져갑니다. 자, 똑같은 헤어스타일의 손과 조합으로 이긴. 아, 근데 첫 번째 경기가 너무 인상 깊네요. 그렇죠. 그 역전 3-1 상황에서 역전 이후에 곱창 선수가 뭔가 자신의 페이스를 좀 찾지 못하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